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전 부산을 찾아 세계박람회 유치 현황을 점검했고 오후에는 금융경쟁력 재고 마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김 대표는 오늘 오전 세계박람회 유치 예정지인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유치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또 오후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리는 부산금융경쟁력 재고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산업은행 본사 이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.